무엇인지를 먼저 보는 장면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보게 될 텐데 무엇을 보게 될 것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을 보게 될 거예요. 그 현실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내버려 뒀다. 내어버린 삶. 내어버려 둔 삶이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32절까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를 먼저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요거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안 썼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질주하는 사람들의 모든 경험하지 않고와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18절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가 뭐냐? 그 다음 절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이 이미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를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불의로 하나님께서 내버려준 사람들은 그 불의로 아무리 그게 보여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뭐냐? 자연입니다. 자연. 그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어요. 숨이 쉬어져요.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를 사람이 만듭니까? 태어났더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아침에 내가 태어났는데 1년에 4계절이 지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게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1년만으로 돌아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태양과 지구가 일정한 거리가 있으니까 타죽지도 않고 추워죽지도 않아. 항상 따뜻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알만한 것들 주었어요. 그게 뭐야? 자연이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게 뭐냐? 불의로 그 진리를 막았다. 이거.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1학년짜리 교수들한테, 교수님들한테 뭘 질문해요? 첫 번째, 교수님,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이걸 먼저 물었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교수님이 어이가 없어졌어요. 나는 몰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냐? 몰라. 근데 이건 분명해. 라고 말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계신 것들을 보여주셨으나 그들이 그걸 보고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판단 방법에 의해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때 복음이 없었으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었어요. 자연을 통하여.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안 믿었어요. 복음을 못 들었어요. 라고 말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만한 진리가 뭐냐면 두 번째 양심이에요. 양심. 자, 지금 철학자 가운데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나. 그랬죠? 자연을 만들었으니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심인데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저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인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둑률이 반짝인다.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안 믿어? 이 사람아, 저 밤하늘에 봐봐. 별이 반짝거리지? 저 별을 누가 만들었을까? 저걸 보고 믿어야 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내 양심에도 하나님이 도둑률을 만드신 거야. 즉, 저 밤하늘을 보면서 신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없을 때는 양심으로 판단한다는 말이 로마서에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못 붙들었습니다. 복음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스위스 갔다고 보셨어요? 혹시? 저는 안 가봤거든요.
스위스 갔다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그 산들을 보고 풍광을 봤을 때 와 한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와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양집 속에서 나오는 말에 비해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저건 인간이 만든 건 아니구나. 나도 모르게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양심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 무신론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신이 계십니까? 내가 그분께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 양심은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은 보는 거예요. 자아가 신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면 그들이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18절 또 보세요. 이게 원인인 거예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경건. 또 하나 뭐예요? 불의. 이것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불경건이 뭘까요? 불경건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때 자세가 불경건이에요. 불의는 뭘까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자세가 불의예요. 그러니까 불경건과 불의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순서예요. 불의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불경건이 먼저 나와서 이거 순서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경건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른다.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십니까? 십계명 제가 이번 겨울에 강의를 한번 했는데 십계명의 특징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먼저 나오고 5계명부터 십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안식을 잘 지켜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4계명까지 나와요. 5계명부터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인간에 대한 이야기야. 쉽게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 못 지키면 불경건한 사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못 지키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가 불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내버려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들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보고 들어도 하나님을 불의와 불경건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도 그게 불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첫 번째 단계 넘어간 거예요. 내버려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내버려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21절과 23절입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두 번째 한 번에 우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예전 학교 다닐 때 사회를 배우고 세계사를 배울 때 종교학을 배울 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종교의 발전 과정 가운데 처음에 인간은 자연을 섬겼다. 그러니까 토테미즘, 애니미즘, 물활론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인간이 조금 나아지면서 진화하면서 두 번째 단계 다신교를 섬기게 되었다. 그 다음에 종교가 발전되어지는데 유일신을 섬기는 고등종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건 이제 마지막 현대에 와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시험 잘 봤어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성경을 보면서 완전히 잘못된 걸 배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 인간은 자연을 먼저 섬긴 적이 없어요. 뭘 먼저 섬긴지 아세요? 하나님을 먼저 섬겼어요.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지.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했던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친 눈으로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상한 것도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반대, 창조론을 보면. 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인간은 자연을 먼저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죄를 지으니까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게 원래 창조론적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한번 23절을 보세요. 그것이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형상으로 바꿨네. 그렇죠.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썩어질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새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동물 모양을 만들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즉 인간이 전락해가는 타락해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랬어요. 시대가 흐르면 현대사회가 되어지면 미신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오늘날 미신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 더하면 더하겠지 덜하지 않아요.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들도 전부 다 무당 하나씩 놓고 사업하신다며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훈련을 받으러 내려갔다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에 책이 몇 권 있더라고요. 그 중에 성경책도 있고 불경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토종비결이 하나 있어요. 재밌어서 많이 읽어봤어요. 왜 토종비결이 있어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연초가 되면 무당집, 뭐 점장이집 막 매일 터진다며요. 너무너무 그런 게 많잖아요. 저는 TV 프로 같은 데 볼 때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동해바다 남해로 서해로 빠져나와서 뭐예요? 태양 보고 절해요. 소원비로. 또 기가 막혀요. 저 태양이 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현대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 안에 미신이 있어요. 아주 이상하게 생긴 돌 보잖아요? 거기서 절해. 이상한 나무 보자면 절해. 시안해. 미신이 없습니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인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가까웠던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우상이 들어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벌코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다. 그 치료가 불가능하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원래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치료 불가능해.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이 안에 무언가를 놓고 채워놓고 싶어. 그게 뭐예요? 우상. 하나님의 대용품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를 믿던 해를 믿던 뭐를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면 이 땅에 무신론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무신론자이지만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뭔가 믿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면 무신론자는 없어요. 인간이 살아갈 때 갑자기 영혼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뭔가 믿고 싶을 때가 있어. 누구나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의 기회는 있어. 그때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때 하나님을 안 믿으면 기회가 없어. 내가 만약에 뭔가 종교를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믿는 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무슨 문제는 없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내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뭔가 다른 걸 믿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내어버린 자가 어떤 느낌이냐. 24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성하시오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럴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내버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정욕의 노예로 산다. 내 욕심대로 사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왜냐하면 신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쭉 나오는데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다면 누구나가 못할 일이 없다. 즉 신이 없어라고 확신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벌받지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참는다 이거예요. 그런 확신만 있다면 힘이 없어라는 확신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하는데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내버리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야 나. 내 말에 질리고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것이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게 뭐냐? 성적 타락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성적 타락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성적 타락이 타락하고 타락하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 그거예요. 자 보세요. 26절과 27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게 그 얘기예요. 26절과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냐. 이게 동성애에게 남자가 남자를 영리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타락함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고 했지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로마가 어디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그냥 대단한 나라 아니겠어요? 그 로마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마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에는 황제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왕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볼 때 황제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섬겼어, 신으로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 스스로도 나는 신이라고 얘기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면 신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죠.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모든 여자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실용하고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남자를 부르다가 사랑하기 시작해. 이게 동성애예요. 이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폼페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폼페이가 어떻게 멸망했어요? 화산으로 멸망했잖아요. 화산으로 멸망했어요. 그런데 폼페이에 가면 뭐가 있어요? 유적지에 대형 목욕탕들이 있어요. 그 뭡니까?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면 멸망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가만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역사를 보면 로마의 황제가 15명이었거든요.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어요. 15명. 그리고 그 역사를 쓰는 역사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역사학자들이 전부 다 동성애자라고 그랬어요.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 대가를 지불했어요. 전혀 오겠습니다.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냐. 보세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잘못된 것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벌 받았다는 소리.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뒀지만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놔두질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폼페이가 그런 식으로 멸망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은 아주 위험한 철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상대주의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주의 철학은 뭐냐? 진리가 없다 있다는 거예요. 너도 진리고 너도 진리야. 이거. 네가 하는 것도 맞아. 제가 하는 것도 맞아. 이게 상대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어서도 아니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게 상대주의예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에이지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너무 심각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00년도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벌써 17년 지났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들어오면 10명당 1명이 에이지 환자가 될 것이라는 통계가 있었어요. 아마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였어요.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둔다는 건 뭡니까?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러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응이 있어요. 나중에 벌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은 무도덕한 삶을 삽니다. 부도덕이 아니에요. 도덕심이 전혀 없어.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내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있잖아요. 불의, 추악, 탐욕, 수군수군, 시기, 살인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도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의 도덕심이 없어지면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도덕심을 개발, 뭐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제가 그거 뭐라고 했어요? 불의가 먼저입니까? 불경건이 먼저입니까? 불경건이 먼저라고 했죠. 이게 순서가 먼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무도덕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불의하기 때문이라 안 되는 거예요. 불경건하기 때문에 불의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어디 있냐? 불경건에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 돼요. 자, 28절 보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며 이게 원인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불경건이야. 그랬더니 나온 결과가 뭐예요? 그랬더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고 그래서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 질투, 탐욕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지 내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불의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므로 믿지 않은 너희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까 상대주의적인 얘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저도 괜찮아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마지막 말씀 3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두드려 보세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이게 상대주의적 철학의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지면 진정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해서 뿌리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대원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애기 엄마들이 오면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기들 다 모아서 선생님들이 많아 11시 예배 때 엄마들은 예배를 드려. 근데 애들을 맡고 있으면 제가 가끔 가봤는데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엄마가 없고 애기들만 있고 선생님만 있으니까 뭐 선생님들 달래느라고 막 사탕도 줬다가 뭐 과자도 줬다가 뭐 안아도 줬다가 막 난리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거기는 엉망진창이야. 근데 엄마는 예배 드리는데 마음 편하고 왔어요. 엄마들은. 자 그렇다고 사탕 준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정한 문제 해결법은 뭐예요? 엄마가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줘야지 애들은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지니까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데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데 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되어지잖아요. 먼저 내 신앙을 점검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럴 때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을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내린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반대말이 있어요. 17절입니다. 그 위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불의로 사는 사람들 이런 문제가 있지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니 일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일주일의 삶 아니 평생의 삶을 사는데 언제나 하나님 복음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